1990년대 밤의 서울역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보다 더 노숙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6년 한 남자가 이 노숙자들 틈에서 누군가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 사람은 30대의 김기영이라는 남자. 이 남자는요, 노숙자들 한명한 명의 얼굴을 유심히 다 확인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노숙자 패거리들한테 폭행을 당하고 있는 한 노숙자를 발견하게 돼요. 그 노숙자의 이름은 김진국. 김기영은요, 폭행당하고 있는 이 김진국을 보자마자, 아유, 왜들 이러세요? 그만하세요. 이 사람 제가 찾고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데리고 갈게요. 하면서 김진국을 구해줍니다. 그리고는요, 맛있는 밥을 사줘요. 이 김진국 입장에서는 웬 횡재예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날 구해주고 공짜로 밥도 사주니까 그저 좋아가지고 허겁지겁 밥을 먹는데 이때도 처음 보는 남자 김기영이 그러는 거예요. 천천히 많이 드세요. 더 사줄게요. 근데 이런 데서 썩을 분 같진 않은데 실은 제가 부산에서 조그만 건설업체를 하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 인부들이 갑자기 파업을 했지 뭡니까? 에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접 나서가지고 인부를 구하러 다니는 중이거든요. 저 형씨도 나랑 같이 부산에 가서 일좀 해보지 않을래요? 제가 일당도 두둑하게 쳐줄게요. 이 소리에 김진국, 아유, 저야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럼 부산 가가지고 같이 일하면 밥이랑 자는데도 해주는 거예요? 아유, 그건 당연하죠. 숙식 제공이야, 기본 아닙니까? 그럼 같이 하는 거죠? 아유, 뭐, 저야 일자리까지 주시면은 뭐,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니, 이 노숙자인 김진국 입장에서는 노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친한 척 하면서 밥도 사주고 일자리까지 준 거잖아요. 아우, 이거 웬 횡재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김기영이라는 이 남자가 바로 여관을 딱 잡아가지고 여기서 우선 나한테 며칠 지내고 있으라는 거예요. 몸도 깨제재하니까 깨끗이 씻고 있으라고. 몇만 원의 돈이랑 자는 곳까지 잡아주고 가네. 와, 씨, 이 사람 하느님인가? 아, 대박인데? 그리고 다음날 이 김기영은요, 김진국을 또 미용실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얘기해요. 요새 무슨 머리가 유행인지 모르겠네요. 이 남자 머리 그냥 제 머리처럼 제 머리랑 똑같이 잘라주세요. 김기영은요, 김진국의 외모를 자기와 비슷하게 꾸미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이 김기영은요,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 자기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무슨 파리만 날리고 있냐? 너 이래가지고 먹고 살겠냐? 그런데요, 웃긴 게 사실은요, 이 김기영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전 재산 다 말아먹은 남자였어요. 자기 생활도 빡빡하고 막막해. 그런데 공인중개사 하는 친구한테 와가지고 이래가지고 먹고 살겠나는 둥, 뭐 불쌍한 자식이라는 둥,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친구가 들었을 때는 기가 차죠. 이때 김기영 친구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내가 큰 건수 하나 잡았거든? 너 목돈 한번 안 만져볼래? 그 무허가 요양원 같은 데 있잖아. 그런 데서 죽은 사람들 거의 대다수가 찾아오는 사람 없는, 가족 하나 없는 한마디로 무연고자 아니냐. 실은 내가 그런 무연고 시체 하나를 구해놨거든? 어허, 이게 뭔 소린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부도를 냈던 이 김기영은요, 전 재산을 모두 채권자한테 빼앗기고 월세방을 전전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극도의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봐라, 내가 다시 사업으로 일어난다! 라는 이 생각이 가득한 남자였어요. 그런데 어쩌나, 밑받침할 쩐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김기영은요,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악랄한 범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 김기영은요, 4억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을 타낼 수 있는 6개의 보험에 가입했고요. 외모가 비슷한 무연고자를 죽여가지고 자신이 사망한 것으로 위장극을 꾸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무연고자, 누구를 죽여?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지하철에서 노숙자를 찾고 있었다고. 그러다가 김진국을 보게 됐다고. 그게 이제 희생자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와 외모와 체격이 그나마 비슷한 남자, 김진국.
그렇게 김진국을 꼬드기니 김기영은요, 바로 자기 공인중개사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공범하자고, 같이 하자고 끌어들인 거예요. 너랑 나랑 입만 잘 맞추면 돼. 간단하다니까. 내가 보험금 4억에서 반 떼줄게. 같이 하자. 네가 언제 이런 거액의 돈을 만져보겠냐? 그렇게 친구를 끌어들이는데 성공하니 김기영은요, 친구한테 차를 우선 빌립니다. 야, 네 차 좀 빌려줘. 그리고는 자기 집에 가서 같이 사업하기로 한 친구하고 일 때문에 출장을 다녀오겠다면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와요. 그리고는 김진국이 있는 여관으로 갑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부산 일터로 가면 보고 있는 눈도 있으니까 그 옷 벗고 내 옷 입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김진국은요, 와,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네 생각했겠죠. 어두운 악마의 속도 모르고. 그렇게 부산으로 출발한 이 두 사람, 저녁쯤이 됐을 때 이 김기영은요, 한 고깃집으로 김진국을 데리고 갑니다. 우리 화이팅 하자는 기념으로 내가 한 잔 쏠게요, 라고 하면서. 그러고는 자기는 안 마셔요. 왜? 아유, 나는 운전해야 되니까 내가 따라줄게요. 형씨 많이 마셔요, 하면서 이 김진국한테 계속해서 술을 먹이는 거예요. 취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김진국이 어느 정도 취한 것 같을 때 공범, 자기 친구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요, 처음에 놀란 거예요.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분명히 김기영이 친구한테 무연고자 시신을 구해놨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친구는 시신이 있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전화 받고 고깃집으로 와서 보니까 무슨 남자가 취해 있어. 거기다가 김기영이 하는 말이 이 남자가 시신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이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친구 얼마나 놀래요. 야, 시신이 있다며. 뭘 죽여. 너 미쳤냐? 돈 때문에 사람까지 죽이게? 야, 나 못해. 나 안 해. 그래서 왔다가 혼자 다시 가버립니다. 그렇게 다시 취한 김진국 그리고 김기영 둘만 남아버린 상황. 어떡해요. 마무리는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김기영 혼자서 목을 졸라 김진국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차 운전석으로 김진국을 옮긴 뒤에 자기 민증, 지갑, 소지품 모두 이 김진국 옷 주머니에 넣어놓고요. 차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리고 같은 날 저녁 12시쯤에요. 공범인 도망간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는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너 이 뻥끗하지 마. 시체는 내 옷 입히고 내 신분증 넣어두고 차랑 같이 태워버렸으니까 혹시나 경찰이 찾아오거든 내 시체라고 증언만 해.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한 배를 탄 거야. 너 공범이라고. 아까 고깃집에서 너랑 나 그리고 그 녹숙자까지 셋이 있는 거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너랑 나 한 배를 탄 거라고. 그러니까 입 함부로 놀리지 마. 뚝. 그리고 다음날 새벽 불에 타 있는 차 그리고 그 안에 시신까지 모두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은요, 시신 곁에서 이기영의 신분증까지 발견을 하게 돼요. 당연히 경찰은요, 아, 이기영이라는 사람이 죽은 거구나 해서 바로 이기영의 집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에 탄 차의 소유주인 이기영의 친구를 불러가지고 시신을 확인하게 했어요. 당연히 이때 이 공범 친구 시신을 보자마자 노숙자 시신이다라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기영이 시신 맞아요. 이기영 맞습니다. 시신이 화상을 좀 많이 입긴 했지만 체격이며 얼굴 윤곽이며 제가 기영이랑 몇 년 친구인데 딱 보면 알아요. 이거 기영이 맞아요,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이기영의 아내분이 시신을 확인해 보게 되는데, 아니, 이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사람 우리 남편 아니에요. 체격은 비슷한데 제 남편은 원래 왼손 엄지손가락이 좀 기형이어가지고 조그마한 손가락이 엄지에 하나 더 있거든요. 보세요. 그런데 여기 엄지에 그게 없잖아요. 저희 남편 아니에요. 아니, 이 기형 친구는 이 시신이 기형이가 100% 맞다는데 부인은 아니래. 경찰은요, 이 사체가 이기영이 아니다라는 아내의 주장에 따라 수사의 방향을 크게 바꿨습니다. 경찰은요, 유전자 검사를 바로 했어요. 그런데 아내의 말이 맞는 거예요. 뭐야, 이 시신 이기영 아니네. 시신 사망 사인도 보니까 교통사고에 의한 게 아니라 교살이야. 뭐야,
목 졸려서 죽었네. 이거 살인사건이구나. 이렇게 쭉쭉 사건이 진행이 되니까 이 친구 쫄립니까 안 쫄립니까? 차도 내가 빌려줬고 내가 이기영도 맞다고 그렇게 우겼는데 막 쫄리는 거예요. 당연히 경찰 친구를 불러다가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사고가 난 저녁 10시쯤 어디서 뭐 했어요? 아, 뭐 하긴요. 뭐 집에 있었지. 아, 그러면 저희가 아내분한테 전화해서 확인해 봐도 되죠? 에? 아, 뭐 확인해 보세요. 근데 제가 몇 시에 들어갔는지 정확히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스키를 이제 시동 건 거죠.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이 친구가요. 조사가 진행될수록 자꾸 진술이 바뀌면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한 거예요. 거기다가 말하는 알리바이가 자꾸 와리가리해. 불분명한 거죠. 경찰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자꾸 거짓말 할 거예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신 차에서 지금 사람이 죽었어. 혹시 당신이 죽인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 진짜 안 죽였어요. 그거 사실 기영이가 죽인 거예요. 자기가 죽인 것처럼 경찰들이 자꾸 몰아가니까 이 친구가 쫄려가지고 다분 거예요. 기영이가 죽인 거라고. 이 친구는요, 이기영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곳까지 다 불었어요. 그곳은요, 경기도의 한 저수지. 거기서 낚시하고 있었어요. 이기영 팔자 좋죠? 아, 이제 4억. 이 4억이 이제 내 손아귀에 들어온다. 아싸. 여러분, 1990년대의 이 4억이라는 돈은요, 지금의 4억이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엄청나게 큰 돈이죠. 이돈 타먹을 생각에 아주 좋아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김기영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거액의 보험금에 눈이 어두워서 남의 생명을 빼앗았던 이기영의 위장 사망극. 이 위장 사망극은 결국에 그 부인에 의해서 꼬리를 잡히고 만 거예요.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해도 완전 범죄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죠. 이 사건 실제 1990년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걸 제가 기사를 막 찾아보다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한 기사는 꽤 있어요.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에 관한 기사는 많이 없더라고요. 이게 징역형을 받았을 건데 이두 사람이 정확히 몇 년형을 받았는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사건에 관한 기사만 많아가지고 처벌에 대한 건 없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추후에 알게 되면 더보기란에 추가로 더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90년도에 일어난 한 정말 기가 막히고 잔인한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